네, 행동하는 정의, 대한민국을 초인류 정상국가로 만들겠다라는 정책을 펴고 계십니다. 네, 황교안 후보의 7분 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의 세 가지 대표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약, 아이 키우기 행복한 나라 만들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들고 또 오늘보다 더 내일이 힘든 삶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청년 희망의 불씨를 지피고 부모와 아이의 웃음이 되살아나는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 첫 번째 정책은 신혼부부 전원 행복주택 제공입니다. 행복한 집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무주택 신혼가구 대상으로 매년 10만 가구를 공급해서 본인 부담 없이 입주하게 하고 입주 3년 후부터 무이자로 30년간 나누어서 갚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신혼부부들이 행복한 우리 집에서 내 아이가 웃음 짓는 그런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두 번째 정책, 국가가 아동 양육을 책임지겠습니다. 현재 만 7세 미만 아이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확 올리겠습니다. 만 8세까지 첫째 아이는 월 30만 원, 둘째 아이는 100만 원, 셋째 아이는 200만 원, 넷째 아이는 350만 원을 지급하겠습니다. 아이 기르는 행복을 느낄 수 있게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초등 종일 돌봄 제도, 그리고 출산 지원 부모 보험 제도, 양질의 보육시설 대폭 확충, 미세먼지 프리 안전 놀이터 조성 등 출산부터 성장까지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두 번째 공약, 국민 살리는 희망 경제입니다. 먼저 중소기업 강국 코리아를 만들겠습니다. 경제 정책의 기조를 대기업에서 중소기업 중심으로 바꾸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를 4차 산업혁명부로 바꾸겠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장관을 부총리급으로 올려서 예산 편성권을 부여합니다. 그러면 중소기업 지원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자영업자 또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깜놀 10억 벤처 창업 배틀을 매일 열겠습니다. 경제 살리기, 정말 획기적인 발상 전환이 필요한 때입니다. 미스트롯형 경쟁 방식을 통해서 한 달간 경연한 후에 우승자에게 10억 원을 지원하는 획기적인 배틀입니다. 매일 새 배틀을 출발시키고 매일 10억씩 지원합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도전할 것이고 제2의 카카오 또 네이버가 출연할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환호하고 일자리는 대거 만들어질 것입니다. 사회 분위기가 어두운 분위기로부터 축제 분위기로 확 바뀔 것을 기대합니다. 세 번째 공약입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부정선거를 막아내겠습니다. 한번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좀 빨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천 연수울 재검표 과정에서 투표관리관 도장이 붉게 문드러진 투표지가 천여 장 나왔습니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배추잎 투표지 등 이상한 투표지가 대량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곳에서도 또 다른 곳에서도 재검표 과정에서 한 번도 접은 흔적이 없는 빳빳한 투표지가 전체 사전투표지의 30-40% 정도가 나왔습니다. 또 실제 납품된 것과 전혀 다른 무게의 그런 투표지가 대량 발견되었습니다. 4.15 총선 개표 당시 전자개표기에서 우리 당 찍은 2번 표가 또 무효표가 민주당 1번으로 가는 장면, 또 2번 투표가 무효표로 처리되는 장면 등이 영상에 잡혔습니다. 지역구 투표함을 열었는데 비례대표용지가 나오자 허겁지겁 그 투표함을 덮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붙어있는 투표지도 있었고 또 봉인지를 떼었다가 다시 붙인 그런 투표함도 발견되었습니다. 관외 사전투표의 경우에는 전수조사 결과 전체 272만 표 중에서 150만 표 이상이
조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선관위 직원의 성이 세씨, 개씨, 희씨, 또 깨씨 뭐 이런 이렇게 적힌 이런 것들만 해도 약 2만 표가 나왔습니다. 다 가짜 투표지입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자 이후 서들은 우체국 전산 정보를 변조해서 깨씨를 김씨로 바꿔놓았습니다. 증거인멸은 지금도 지속 중입니다. 수도권 사전투표 결과를 보면 서울, 경기, 인천 모두에게 더불어민주당 대 민주통합당의 득표 비율이 똑같이 36으로 나왔습니다.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번 재검표 과정에서 인천, 경남, 서울 세 곳 모두 동일한 유형의 부정투표지가 대량 나왔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만으로도 부정선거가 전국에서 자행되었음이 입증된 것입니다. 저는 1987년부터 한결같이 선거사범을 처리하는 공안부서에서 근무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선거 전문가입니다. 결론적으로 4.15 총선은 전면 무효입니다. 지금 청와대와 선관위 그리고 법원은 증거를 인멸하고 은폐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연수을 재검표 과정 촬영 자료를 모두 파기해버렸습니다. 준다고 하더니 파기해버렸습니다. 그래서 4.15 부정선거에 대해서 반드시 특검을 해야 합니다. 당장 내년 선거에 부정을 막기 위해서 사전투표제를 폐지해야 되고 개표는 수개표로 전환해야 됩니다. 중대선거사범은 최고 종신형에 처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의 편에 설 것인지 불의의 편에 설 것인지 선택해 주십시오. 저 황교안, 행동하는 정의가 되겠습니다. 네, 황교안 후보의 7분 연설이었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지금 저희 이 최인지 대한민국 3대 약속 현재 그 유튜브 옳은 소리로 저희가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많이 시청을 하고 계실 텐데요.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황교안 후보님께 질문하실 분은 장성민 후보님이십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황교안 후보님 아주 프레젠테이션 잘 들었습니다. 지금 행복한 나라 신혼부부들을 신혼가정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준비를 하셨는데요. 짧게 말씀드리면 이게 2일짜리가 문제란 말입니다. 집을 가졌는데 집을 정부에서 주택을 공급해 줬는데 잡이 없다, 일이 없다, 밥이 없다 소위 말씀드리면 이 일자리를 어떻게 창출해야 될 것인지 듣고 싶습니다. 뭐 경제가 살아야 되겠죠. 근데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규제를 풀어야 됩니다. 규제만 풀면 정말 많은 일자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2016년으로 기억되는데 전경련에서 조사한 결과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갈라파고스 7대 규제, 다른 나라에는 없는데 우리나라에만 있는 그런 규제를 갈라파고스 규제라고 하죠. 이런 7대 규제만 풀어도 92만 자리의 일자리가 생겨난다. 그런 보고가 있었습니다. 누가 뭐 다른 데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 경제인들이 스스로 얘기한 것입니다. 규제만 풀어줘도 일자리가 나온다는 것인데 더더구나 요새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로운 일자리, 이거는 정말 규제를 풀어야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정부는 거꾸로 신산업에 대해서 오히려 더 강한 규제를 하고 있죠. 뭐 잘 되는 거 못 보는 꼴 못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산업에서도 과감하게 규제를 풀어주면 아까 말씀드린 갈라파고스 규제만 풀어도 거의 100만의 자리가 나는데 이런 신산업에는 정말 무제한의 자리가 있는 것이죠. 저는 답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막는 것이 문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